여론조사 하나 보겠습니다. 자, 정치 및 총선 관련 20대 여론조사인데, 자, 지역구 국회의원 인지 여부 안다 55.1, 모른다 41, 관심 없다 3.9입니다. 자, 총선 지역구 의원에 대한 시선이 좀 곱지가 않습니다. 매우 잘못한다 26, 잘못하는 편, 공통적으로는 잘못하는 부정적인 의견이 50%를 넘네요. 그리고 잘하는 편이다 20.8, 매우 잘한다 12.8입니다. 사실 이게 뭐 저것도 높은 수치 아니야라고 말하는 분 계실 정도로 아, 그렇죠. 지역 의원들에 대한 신뢰가 바닥입니다. 저도요.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살지만 네. 여의도 구청장이 누군지 몰라요. 시의원이, 구의원이 누군지 모른다고. 예. 아, 구청장 근데 진짜 모르세요? 저 몰라요. 네. 그런데 이름도 모르죠. 성도 예. 모르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내 같이 정치하는 사람들도. 예.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습니까? 없으니까 국회의원이 누군지, 네. 대통령은 알 거예요. 예. 서울시장은 알죠. 예. 경기지사는 알죠. 네. 부천시장은 예. 알아도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게 사실이다. 나는 저것도 보고 예. 굉장히 많이 남았다 예.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영등포 구청장 최호권 구청장입니다. 예. 최 구청장이 좀 섭섭해 할까봐 아, 제가 이거. 섭섭하면 섭섭하더라도 내가 모르는 걸뭐 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야권에서 정의당이 요즘 뭔가 좀 4분 5열되는 분위기 같아요. 새로 천호선 초대 대표도 신당 창당 돕겠다고 왔고, 정의당이 이렇게 되면 정의당 이름 걸고 내년 총선에서 뛸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있는데,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네. 생각합니다. 그래도 정의당 같은 예. 진보 정당이 있는 게 좋아요. 네.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정의당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저는 진보 정당, 특히 노동, 네. 환경 이런 가치관을 중시하는 진보 정당이 하루빨리 정비를 해서 내년 총선에서 상당한 예. 최소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예. 그런 의석을 확보해서 네. 진보 세력들이 단합해서 내년 총선을 맞이하도록 정비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 갖고 오늘 또 제가 점심에 우리 박성모 다산연구소 이사장 네. 등 이런 분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나는 가장 가슴 아픈 게 정의당이 붕괴되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 어른들도 이 진보 정당에 좀 힘을 실어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과거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 이런 어떤 진보 정당의 스타급, 중량급 있는 정치인들이 딱히 이제 없기 때문에 구심점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관측에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됐든 네. 후진들이 의회에 들어오지 못함으로써 네.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정신적으로 이끌고 있던, 실질적으로 이끌고 예. 있던 심상정 의원도 참 훌륭한 네, 정치인인데 그렇죠. 대선에 패배를 했고 노회찬 의원은 작고를 하셨고. 네. 그리고 지금 뭐 천호선 전 대표나 예. 이정미 현 대표들은 국회에 또 낙선을 하게 되니까 저런 것이 나왔는데 네. 어떻게 됐든 우리나라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수 정당도 필요하고 예. 민주당처럼 진보 정당도 필요하고 그리고 환경, 노동 이런 가치를 중시하는 그런 진보 정당이 필요한데 네. 거기에를 못 만들어내면은 우리 정치권이 굉장히 손해고 또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방황하게 되니까 예. 저는 그분들이 잘 단결해서 내년에 꼭 총선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원내교섭단체가 등록될 수 있도록 선전하기 바랍니다.